다 함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보좌에 계시는 여호와여, 이 땅을 하강하시고 풀상에서 하나님의 본질 사랑을 부어주셨나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한다고 외쳤지만은 유대인들은 예수를 비방하고 귀신들도 미쳤다고 버렸으나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왕을 만드시고 율법의 저주를 몸에 걸머쥐고 성령들은 나무에 높이 달려 정월 14일 유월절 양으로 겟세마네 동산을 거쳐서 골고다 모리아산에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장사 지내고 3일 만에 제8일에 아브라함 할례를 이루시고 부활을 주셨나이다. 이제 부활의 안식일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자녀가 되었으니 주님이 권세를 주면은 권세종이 되어 철장 권세로 마귀를 때려 부수고 이 땅에 나라를 세우시나이다. 이제 부름받고 받사오니 말씀에 떠는 남은 종도 되게 주시고 아담같이 말씀 듣고도 뱀을 따라가지 않도록 이 시간 말씀 밝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스가랴서 7장입니다. 7장은 진노를 받는 원인, 그 6장에서는 백마 승리를 못하면 7장으로 가야 돼요. 또 4장에서 머리띠를 따라가면은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우리 위해서 버림당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부활해서 머리띠 되는데 머리띠를 누구한테 맡겨놨어요. 그 사람 누구요? 수르바벨이요. 그럼 수르바벨 안 따라가면 7장 가야 되고요. 따라가면 8장에서 이제 세신의 복을 받아요. 7장 1절입니다. 다리오 왕 4년 9월 곧 기스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때에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네게 멜렉과 그 종자를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가로되 우리가 여러 해 동안에 행한 대로 5월간에 울며 재개하리까 하며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가랴에게 말씀하는데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월과 7월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의 먹으며 마심이 전혀 자기를 위하여 먹으며 자기를 위하여 마심이 아니냐. 여호와가 이천 선지자로 외친 말을 너희가 청종할 것이 아니냐? 그때는 예루살렘과 사면읍에 백성이 거하여 형통하였고 남방과 평원에도 사람이 거하였었느니라. 가만히 봅시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려둬요. 왜 버리는지 원인을 알려줬어요. 하나님 위해서 금식 안 하고 자기 뜻을 이루려 금식했어요. 그렇게 자기가 우상이 됐어요. 그리고 진노를 받는 원인이 뭐냐? 따라합시다. 죽어도 알고 죽자. 그렇잖아요? 그 우리 한국 헌법에도 죄 지으면 검사가 잡아가지요. 그 판사가 재판해요. 그래서 알아요. 아, 이게 죄로구나. 사람이요, 정신병 들면요, 옆에 사람 미워서 죽이는 게 김일권 아니지, 김일권이? 누수 들었어요? 여러분도 누수 나오면 다 알아. 김일권이 어떤 여자를 아무 연고도 없어. 그냥 기분 나빠서 죽여서 차에 버려서 트렁크에 그리고 불질러 버려서 그 7일 만에 잡혀서 그 지금 구속됐어요. 살인죄로. 그왜 자꾸 처음 보는 사람 미워서 죽였을까요? 귀신이 들려서 그래요. 귀신 들리면 자꾸 사람 미워져. 그래서 스탈린이 귀신들에게요 교회를 다 잡아먹었어. 땅 3분위를. 여러분들 손 아까 귀신인데요 아직 뿌리가 남아있어요. 그게 자신을 지켜서 몽둥이 때리고서 바울같이 남보다 날 때려 죽여. 아침에 일나면 때려 죽여. 그리고 이제 성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알았어요? 이게 영적 사업이에요. 이 일제대 다리요 몇 년이에요? 아, 읽었잖아요 지금. 4년. 그 다리요 몇 년에 성전 짓는데요? 2년 구이사지요. 근데 4년에 다리요 6년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4년에 2년만 있으면 끝나는데 이 사람 성전 안 지니까 괜히 금식만 앉아서 수륩밥에 성전 짓는데 저 먼데 갔어요. 어디요? 베델사람 베델. 베델은 어디요? 베델은 북쪽 사마리아 쪽이요. 야곱이 도망가다 베델 하나님 만났죠. 그러면 사마리아 왕은 베델과 단에 금송아리 만들었죠.
근데 수르바벨은 유다에서 성전 짓는데, 유다 예루살렘에. 근데 저 먼쪽 북쪽에서 성전은 안 짓고 뭐 합니까? 금식해요. 금식을 왜 하느냐? 팔자 골칠렸고. 여러분 기도하대요. 성경 이루는 기도지요. 성경 밖의 기도는 무효입니다. 무효. 자, 이사야 16장 보면은 모압의 기도는 밤새도록 해도 무효라 했지요. 모압이 뭔데요? 발락이 모세 죽이래. 발락왕이 모압의 왕 발락왕이 발락이 바람을 불다가 야너좀내말 듣고 돈많이 줄 테니까 모세 저주받으라 해봐. 예? 민수기 22장에서 나오잖아요. 모세를 저주하래. 모세가 누군데? 예수인데. 모세는 저주받으면 안 돼요. 모세를 이길 자가 없어요. 모세는 아브라함 집에 왕이요, 왕. 예수 모델이요. 아직도 마찬가지고. 수르바벨도 마찬가지고. 망할 사람이 망하지. 하나님 복 주면요. 망할 수가 없어요. 그 베델 사람들이 성전, 수르바벨 성전을 건축 안 하고 자기들이 모여서 언제 금식했어요? 5월, 7월. 몇년 동안? 70년 동안. 계속 하는 거야. 수르바벨 회복 왔는데 벌써 2년이 돼가지고 성전 짓는 데 있더라도 4년 됐는데도 회복의 기쁨을 모르고 자꾸 자기 소원 성취, 돈 없으면 돈 달라고 기도하고 이렇게 금식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금식이 잘못된 금식이에요. 예? 바세 교인들이 기도 안 해망합니까? 하루 3번씩의 기도를. 알라신 해교가 하루 5번씩 똥공기 산을 쳐들고 대가리 땅에 박고 기도해. 저주받아요. 불교 지금 밤낮 목각 떠들여 머리 깎고 앉아서. 예? 그렇죠? 지옥 가요. 기도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 말씀 따라간 게 기도요. 그래서 5절 보세요.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이게 세계 강고요. 이게 다시 은인데 너희가 70년 동안 자 구약의 다니엘이 70년 깨달았죠. 예레미야 25장 70년 포로 기간을 깨달았고 돌아왔어요. 근데 돌아왔는데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끝난지도 모르고. 자 지금 천국 복음이 끝났어요 안 났어요? 자 행전 1장 6절에 예수님이 구름 타고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질문을 받습니다. 예수님, 이스라엘 회복이 언제입니까? 이때가 아닙니까? 우리가 볼땐 때가 된것 같은데, 빨리 회복시키세요. 회복시키고, 복 주세요. 예수님이, 너희는 회복에 대한 거알 필요 없어. 너희는 사도야. 너희들이 할 일은 십자가만 전하면 돼. 어디서 어디까지? 여기, 모리아산, 감람산, 여기서부터,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저 대한민국 깨끗해 전하면 끝! 했어요,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 그리고 올라가셨어요. 그 성신 줬어요, 10일 있다가. 그 베드로 성신 받고, 무슨 복음 들고 가요? 천국 복음. 그럼 계시록 14장 6절은 아니에요. 영원한 복음 따라가요. 그 천국 끝나면은 그 뒤에는 영원한 복음 나가는 거예요. 그게 첫째 권세요. 천국 복음은 자녀 권세요. 맞아, 죽이면 왕권이지만은, 1차 부활로. 영원한 복음 첫째 권세는 13사천이 예수기로 받고 나가는 것이 계시록 7장 인치는 역사요. 동방에. 다른 천사인. 여러분, 다른 천사입니다. 예? 최고 천사요. 하나님 택한 종들이요. 그 사람들은 계시록 10장 7절 같이 옛날 선지들이 예언한 걸 먹어요. 읽고 들어요. 그 11장에 성신이 와서 기름 발라가지고 진도 마시고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게 변화성도 왕권이요. 땅에 태어났다가 세세 왕이 되는 거예요. 예? 복이죠? 예를 들면은, 양봉 벌이 있죠, 벌. 토종벌도 있고, 벌에도요, 왕이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대통령 하나죠. 예, 왕벌이요. 우리나라는 벌꿀 같아 여왕벌이 있어. 성이 박씨야. 좋은 박씨요. 차라리 박건선 나쁜 박씨요. 그 귀신 박씨야.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야 기다려. 내가 약속한 성신 줄게. 그래서 10일 울었어요. 그래도 오순절 성신이 왔어요. 그래서 한 바퀴 빙고 나서 1884년도에 천국 복음이 영국 토마스 목사, 미국의 선교사, 아펜셀람, 원도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과 천국 가서 복음을 들고 왔어요. 그런 지가 131년 됐어요. 끝났어요. 그러면 모세 율법은 시내산에서 모세 줬지요. 예수님 와가지고 예수 줬어요. 영으로 계실 때. 1500년 전에 예수님이 모세 율법을 십계명 주고 예수님 집에 왔어요. 야, 내가 준 율법 끝났다. 모세부터 세례왕까지. 그 유대인들은요, 거짓말. 안 믿어요. 예? 하나님 선민이 예수를 안 믿어요. 하나님 안 믿어요. 그 오늘 기독교는 하나님 예수 믿지요? 근데 예수님 계시를 안 믿어요. 그안 믿는 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그 벌써 고쳐야 된다니까. 그래서 천년 지옥 보냈다가 무궁무진 간다고요. 어디 지옥 갔다 올 거예요? 바로 갈 거예요. 바로 가려면은 진노를 안 받아야 되지.
70년 끝났다면 끝났다고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70년 끝난 게 있을 거라 딱 12절인데요. 언제부터 70년이에요? 1905년 11월달 을사보호조약으로부터 1975년 5월 15일에 예수가 기후를 줬어요. 우리는 예표종을 통해서 75년도 5.15를 65년 5.15에 계룡산 수도원에서 이 목사님께 알려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 들어가서 7년을 공부하고 순회 사명자로 학교에서 들고 와서 성전 지었잖아요. 3년을, 전 3년을. 그런데 지금 감춰놓고 5개월 기다리래. 항시 오면 싸보라는 거예요. 예? 5개월의 한란이 우리 앞에 온대도 원수 피해 없도록 완전 역사합소서. 예? 하나님은 완전한 신이에요. 하나님은 실수하고 뭐 부족하고 뭐 실패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안 믿으니까 망했지. 믿는 사람은 그때그때 복 받았어요. 아브라함 따라왔지요. 복에 끊는 됐어요. 그 나이 당국에 물렸지요. 하나님이 한번 약속은 안 지키지 안 변합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택할 때에 니하고 나하고 마음이 다 맞다는 거예요. 나 사무엘상 13장 보고 야 하나님도 이 땅에 마음이 맞는 사람 있는가 봐. 시대마다 그 양심시대 노아 때는 노아의 마음이 누구하고 맞았어요? 하나님. 그래서 너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맞으면 하나님 의인을 치고를 줘요. 아브라함도 너 의롭다. 그래서 수르바벨도 마음 좀 맞았는 것 같아. 내가 볼 때. 응? 하나님이 수르바벨 이따 보내기 전에 어떤 놈을 보냈고 만대 정할 때에 저 경상도 의성에 한 놈 보내가지고 이제 때가 되면은 수도 불러가지고 말씀 반복해보자.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 마음이 내가 좀 나도 봐도 내가 좀 순진해. 내가 봐도 내가 어린애 마음 같아. 여러분 안 그래요? 그럼 여러분 볼 때 내가 사기꾼 같아? 사기꾼 아니지? 그렇게 조금 믿어보세요. 믿어볼 거야? 안 믿을 거요? 아, 성경대로 가는데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대로. 그 기도를 아무리 해도 하나님 안 맞는 기도는 안 되니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이것만 이루다로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세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건세. 여러분 무슨 건세 받을 거요? 철장 건세. 야, 아긴 아시네.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아들을 영접하면 무슨 건세? 자녀가 되는 건세야. 그건 장도교야. 장도교는 평생도 자녀야. 자녀, 자매, 자녀야. 근데 여기 오면요. 건세를 줘. 무슨 건세? 철장 건세를 줘. 그게 계시록 2장 27절에 두 아들의 교회가 이세벨을 용납합니다. 예수님 편집은 야, 너 이세벨하고 싸우면 내가 건세 줄게. 협상하지 말고 싸워 이기면 나도 아버지께 건세 받았어. 무슨 건세? 자녀 건세 아니요. 철장 건세. 왕권을 준다는 거예요. 그 왕권이 뭐냐면 7장에 계시록 해도 없는 동방에 다른 천사가 이늘까지 왔다. 그 이늘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 이 맞은 사람이 14만 4천 명이에요. 예? 근데 인의 내용이 뭐냐? 인 속에 뭐가 들었느냐? 10장 7절에 옛날 선지서요. 옛날 선지들이 예언한 걸 다시 하라는 것이 쭉 보십시오. 저 위에 다 같이 합시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몇째 나팔 불 때? 일곱째. 지금 나팔 다섯 개 불었어요. 다섯 개. 이거 장로교 몰라요. 장로교는 계시록 개짜를 몰라요. 요즘 CTX를 계속하는데요. 어쨌든 들어볼게요. 14만 4천은 다 예수 믿고 다 된대. 그게 다 된대. 등신 바보야. 하나 인을 쳐서 숫자가 있는데 예수님에서 그 숫자만 나오냐? 22억이다, 이놈아! 누수도 모른가 봐. 이런 기독교가 지금 세계 22억이요. 그 중에서 학계서를, 세가라를 통해서 철장에서 인을 가진 사람이 14만 4천은 세계 왕이란 말이요. 앞으로 천년시대 가면요. 왕이 있고 백성이 있어요. 그럼 왕될 사람 손들어 보세요. 나 왕 됐으면 좋겠다. 나 왕 했으면 좋겠다. 아이고 꼴값 발출부가 무슨 왕 하냐. 그래 세상에는 발출부도 하나님이 왕 주면 돼 이제. 이 신기한 거요. 그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포기하고 기록되었으되 하면 돼요. 예? 잔소리 말고 기록됐는데. 그래서 금식을 해서 안 되니까 왜 안 되는지 알려줬어요. 누구 때문에 했는데? 누구 때문에? 네 때문이지. 틀렸다. 하나님 때문에 해라. 하나님. 하나님 위해서 기도하라. 하나님 뜻을 이루라 해달라.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가 온 것은 내 뜻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내 뜻이다. 그 제자들이 그럼 하나님 이름 뭡니까? 이 바보야 그것도 모르냐? 하나님 이름은 하나님 보낸 자 예수 믿는 것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가 내게 보낸 자는 안 뺏겨 내가 다 책임지고 살려. 그럼 아버지 안 보낸 사람은 독사새끼야. 알았어요? 그게 하나님 사랑하면 예수 만나게 해요. 또 종말에는요 예수님을 100% 사심 없이 기록한 말씀대로 성경 사람은요 꼭 수리빨면 만납니다. 만나요. 응? 하나님이 아무나 우리 못 만나게 해요. 꼭 만난 사람 만나야 돼요. 응? 그래서 8장에 성산에 보내고 그렇게 1장에서 돌아온 사람 70년 믿고 우리 재단은 회복재단인데
예수님은 69대에 정월 14일 회복시켜서 영원구원, 우리는 종말에 70년에 회복한 수리밤의 제단이에요. 회복을 두 번 받아야 돼. 영혼은 예수 피로 바르면 돼. 6월절 피만 바르면 저주가 넘어가 버려. 어두로 우리 죄의 저주가 예수 피로 넘어가는 것이 이사야 53장 6절이요. 따라 합시다.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을 시켰다. 그 예수님 우리 죄짐을 졌으니까 털강잡 양같이 도사장에 도술장에 짐승같이 말없이 끌려가 죽어주신 할 말이 많지만요. 왜? 우리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 십자가에 아버지 내 동생 때문에 내가 저주받습니다. 나 지금 사람 아닙니다. 나 지금 해방 끓입니다. 피방 끓입니다. 원수가 내 옷을 제비 뽑아갑니다. 내 혀가 이틀에 붙어 나 죽었습니다. 내 지금 살이 막 녹아빠지 총밀같이 초를 불붙이면 어떻게 녹아지지요. 예수님 몸이 십자가에서 녹아지는 거예요. 얼마 고통 많아요. 엘리야 이나바 사박단이요. 하나님 왜 나 버려요. 야, 시편 22편이야. 주님이 성령 따라갔다고요. 그에게 얼마나 고통받고 죽었어요. 응? 여러분 고통 조금 받고도 못 견디겠다고 왕권 얘기 다 받아가라. 따라서 왕권은 좋다는데 고난을 싫어. 한번 맛을 보라고. 고난이 좋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다윗의 전기를 봐 10편 보고 쫓겨나야 돼. 지붕에 참새냐 냉가리야 장작집에 타다 불 꺼난 것 같아. 쓸모없어. 그래도 속은 단단해. 예? 여러분 바싹 그슬려가지고 거쳐 타야 속에 요 보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집에 백자 청자 있어요? 한번 찾아봐 있나. 예? 옛날 고려 때, 이조 때 만든 도자기 있으면 찾아오라고요. 한 1억 줄게. 이 사람 거기서 100억도 넘어. 하나, 항아리 보면 항아리. 네? 요런 거 있으면 가져봐요. 요런 거. 요렇게 생긴 거. 여기 도자기인데 요거는 천원짜리, 천원짜리. 요새 만든 거야. 이게 몇백 년 전에 만들면요. 그게 숫자가 귀하기 때문에 저 전당 미국 정각도에 가면요. 이 가격이 나오면 뭐 100억, 200억 나와. 네? 그럼 이거 어떻게 만들어요? 불에 부었어요. 흙인데. 가드 흙인데 만들어가지고 불에서 침도 끄면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약을 바르면 이렇게 하얗게 되는 거예요. 유약을 칠하면은. 여러분 몸이 흙덩어리죠. 그 고난을 받고 불에 부어야 돼. 그러면 청자가 되는, 백자가 되는 거야. 백자. 백말 타시니 백자. 그러면 돈을 한 사람 못해요. 왕권을 돈 주고 못 사기 때문에. 그 조지 막 바삭 굽혀요. 그래서 고난에 불보라해. 고난을 많이 받으면요. 상이 많고 멸관이 크고요. 고난 없으면요. 백성이요. 백성은 자녀 건세요. 철장 건세는 왕권인데 예수가 만왕의 왕인데 그분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분이 시키면 무조건 따라가면 안 된다 된다 할 거 없어. 따라가. 그 철장 건세 그 어떤 데 썼는데 철장 건세 맛을 보고 갑시다. 예레미야 51장 보세요. 51장 19절입니다. 자 이제 바벨론이 70년에 망하는데 누가 바벨론을 때리느냐. 스룹바벨이 가요. 바벨론을 때리고서요. 자, 예레미야 51장 19절, 야곱의 분깃은, 분깃은 기업입니다. 하나님, 야곱의 집에 유다의 왕권을 줬어요. 하늘 주권자가 와서요. 이같이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 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자, 이스라엘 야곱인데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축복권을 이삭에게 야곱에게 줬어요. 그게 이스마엘이나 에서는 갈로바가지요. 먼저 태어나고 힘이 세도 하나님이 버리면 버린 거예요. 오늘 장로교 먼저 났잖아요. 하나님이 수르바벨 머리를 구이사에 학해서 줬다고. 장로교는 학해서 몰라요. 뒤집어먹는 것도 모르고 머리뜻도 모르고 몰라요. 거기는 버린 돌밖에 없어요. 왜 시편 118편에 건축자 유대인이 예수를 버렸어요. 근데 예수님 버린 당하고 이제 십자가 버렸거든요. 그렇게 장로교는 십자가 표만 믿어. 부활해서 계시록 받은 걸 안 믿어요. 부활하고 보좌 가서 받은 계시록이 머리돌이요. 심판 역사인데 예수님이 하나님께 버림 받았다가 십자가 33년에 부활해서 하늘에 가니까 하나님이 뭘 줬느냐? 머리돌을 줬어요. 그게 계시록 5장에 아버지 책인데 하나님이요. 그럼 머리돌을 가져오면요. 이 땅에 심판한테 악을 사치할 때에 바벨을 박살난 거예요. 그 바벨 탑 쌓지 말고 바벨론 따라가지 말고 수르바벨만 따라오면 돼요. 그 수르바벨가 필요해요? 필요 안 해요? 꼭 필요해요? 뭐 대충 필요해요? 하여튼 조금 가한 말로 미쳐야 됩니다. 학계에서 서거라 미쳐야 14장의 초막길에 보호받죠. 안 미치면 안 돼요. 응? 이 세상 사람은 다 알고 미친놈들이요. 돈에 미치고 미용에 미치고 아름다움에 미쳐서 성령 다 뜯어 건치고 응? 또 저 지식에 미쳐서 학교 좋은 학교 가서 박사 되고 응? 그래도 80대면 지가 더 사 못 사지. 다 손들지. 그런데 예수께 미치면 갈수록 너무 좋아. 응? 죽으면 변화되지. 응? 또 살아 죽으면 부활하지. 삶에 살아있으면 변화되지. 그렇게 하늘 역사지.
그 하나님이 야곱을 택해서 뭘 줬느냐? 철창 건설, 철창 건설을 보십시오. 20절에 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의 철퇴고 변기라. 철퇴가 철장이에요. 쇠몽둥이, 철추. 내가 너로 그 야곱의 집에 12지파 1만 2천 명씩 모아가지고 열방을 바하며 열방의 바벨타, 바벨론, 예수 밖에 너로 국가들을 멸하며 일곱으로 열불 국가들, 마귀 국가들. 내가 너로 말과 그 탄자를 부수며 너로 병거와 그 탄자를 부수며 예, 부수는 거도요. 힘이 있어야 부수, 힘이 있어야. 응? 제가 말할 때 막 부수죠. 응? 전에 사도행전 모세 이렇게 부수고 새로 질렸고 뭘로 부수요? 포크로 해가지고 막 찍어. 아무리 예쁘도요. 다 철거 대상은 막 찍어내버려. 그러고 새로 집을 짓잖아요. 그와 같이 바벨탑, 이 지구는 바벨론인데 하나님이 새하늘새 땅 만들려고 두드려 부수. 근데 누구한테? 수르바벨 단체에게 심판 건세를 줬어요. 그래서 이게 전사년 반에 알고 모아놓으면요. 후사년 반에 아마겟돈이 누가 옵니까? 예수님 데리고 13사체 도착같이 와서 박살내는 것이 바벨론 박살이요. 그 바벨론은 70년 끝났어요. 그 다음에 시대가 수르바벨 시대요. 아, 보십시오. 다니엘서에 응? 베사살 죽었지요. 70년 될 때. 그럼 파사왕 고레스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수르바벨로 돌아왔잖아요. 똑같은 건데요. 자, 21절. 내가 너로 말과 그 탄자를 부수며 너로 병거와 그 탄자를 부수며 너로 남자와 여자를 부수며 부수는 게 사명이에요. 응? 하나님의 이는 처장 것에는 부숴야 되는 거예요. 부숴야 돼. 뭘 부숴? 마귀를 부숴야 돼. 마귀를. 666을. 예? 그러니까 건세 안 받고 안 되잖아요. 우리는 가만 맞아 죽기 십상이야. 자녀 건세 받으면요. 스타린 칼에 다 죽어서 5천만 명이 죽었어. 소련에서. 중국에서 8천만 명이 죽었어요. 기독교인들이. 부자들이. 평양에서 400만이 죽었어요. 6.25 때. 지금 세계는 전부 청강색 타고 가고 쓴걸 달 타고 잘못 가는 거예요. 이거 부숴야 돼. 그냥 둬야 돼. 부숴야 돼. 그러면 이제 포로된 종들이 돌아와요. 그게 초막절 날이요. 그 건세와 건세가 붙는 거예요. 건세끼리 붙는 거예요. 자, 마귀 대표 나와. 여덟째 왕 일곱 머리 소련이요. 그러면 예수 대표 나와. 수르바벨 나가는 거예요. 뭘로? 우리는 예수의 머리돌 두고 나가. 그 머리돌 내놓으니까 태산이 어디세요? 평지됐지. 그게 75년도요. 근데 눈에 안 봤으니까 안 믿을까봐 금년부터 풍년이라. 그 언제 풍년 썼어요? 히스기야 14년에 75년도 아니요. 그 정말 정확해. 우리나라는 그전에는 쌀이 모자랐어요. 그래서 미국 농산물, 미국에서 먹고 남은 인형농산물, 옥수수 가루, 우유 가루 얻어먹잖아요. 구호품 많이 달아서 요즘 구호 안 들어오는데 우리가 구호합니다. 우리 구제합니다, 이제. 우리 75년부터요, 이상하게 풍년이요. 가을에 농림부에서 소출을 조사하니까요, 3,800만 세 이상 나와요. 그것만 우리 먹고 남아요. 그래서 농림부 걱정이 뭐냐? 농사 잘 돼서 걱정이래. 응? 전에 농사 안 돼서 걱정인데, 그래서 농창고 쌀을 5년째 묵은 쌀이고 이거 팔 때도 없고 또 전에는 북한에 많이 줬거든요. 어? 북한 사람들 쌀 많이 줬는데 그러니까 또 이명박 대통령이 안 줬거든. 그 요즘도 안 주고 그게요. 쌀이 자꾸 몰려들어. 그래 쌀 가지고 술 만들어 먹어라. 쌀로 과자 만들어 먹어요. 이제 해방된 거예요. 전에는 쌀로 과자 만들면 이제 잡혀갑니다. 이? 전에는 밀가루로 술 만들지 과자 만들지. 예? 우리나라가요. 이 지구촌에 복을 제일 많이 받는데요. 아는 사람이 우리밖에 없어요. 난 알고 있는데 여러분도 같이 압시다. 이? 괜히 뭔 상 먹어 너부터 하지 말고 성경 확실히 보고 확실히 믿어요. 복이 와 있는데 복을 못 먹으면 안 되잖아요. 자, 복집 와서 복을 먹으면 불쌍하잖아. 응? 여기 복집이요. 영육이 살지 가족이 살지 이 땅을 천년을 맡겨주지 그다음 이 지구 없으면 무궁색의 영혼에 같이 살자 그러지 그것도 왕권으로 그 예수만 믿으면 자녀가 생기지만은 예수가 주는 건세를 받으면 입만 맞으면 세세 왕이라 그 말이요. 그, 인을 치는 기간이 전사는 반이니, 그 해가 지나가서 인 나타나면 호장랑 안 주고, 그 인 줄 때 그때 받아야 되지. 예? 하나님 10년만 더 연기하세요. 네가 하나님이냐? 하나님하고 시간이 없어요. 때가 급해요. 세월을 아껴야 됐어요. 그렇게 사명자라면은 앞으로 부수러 갈 때 지금은 건세가 없어요. 왜? 만기가 돼야 건세가 나가지. 이 지구 종말에 예언이 다 성취가 돼야 건세가 나가지. 아직도 온 세계 양 때도 종들도 많이 흩어져 있으니 다 증거 마치고 그때 가서 아마겟돈에 가서 이 건세가 나는데 그 건세를 예언하기를 이렇게 남자 여자 막 다 부숴버려. 22절 응? 노년과 노년을 부수며 너로 청년과 처녀를 부수며 그 청년 처녀 전할 거 없어요. 다 부수질 거예요. 예? 우리는 늙었지만은 세상에 젊은 청년 처녀들 많잖아요. 다 부수질 거예요. 이거 말하면 듣기 싫겠지? 예? 듣기 싫죠?
그래도 들어야 돼. 부서지는 거요. 너 목자와 양떼를, 그 양떼를 부수면 목사도, 교인도 다 부숴버린다, 하나님이. 어떻게 바벨사가 되면은. 그렇게 수륩바벨이 돼야 되지. 수륩바벨 밖에는 죽음이 왔어. 죽음이 문 앞에 있어, 죽음이. 그 정황사 맡은 사람 이름이 뭐요? 사망이죠? 그 뒤에 뭐가 따라가? 음부가 따라가죠? 음부가 지옥이요. 그게 오늘 지금은 정황사 시대에요. 58년, 계시록 9장 5절 말 시대에요. 우리는 인을 가져왔어요. 그래. 항수이 나오면 이제 붙어보자. 응? 항수이 나오면 인으로 때리고 쓰는 거요. 그러게 대한민국이 인을 치는 나라예요. 해돋는 동방에서요. 우리나라가 보통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5000년 동안 싸움을 붙였는데 930번 전쟁 났어요. 그래도 끈질기게 남아있어요. 그래, 우리나라 무궁화 민족이야. 무궁화는 봄에 피면 설이 날까지, 설이 올 때 겨울까지 피어. 집에 무궁화 있어요? 없어요? 없어도 괜찮아. 동네 있으면 돼. 그 복을 배워. 무궁화 삼천리 화려한 강산. 응? 대한 사람 어디로 와?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세요. 애국가가 보통 아니에요. 하나님 보호하는 나라가 여밖에 없어요. 세계 국가 있지만 그들 애국가에 하나님 안 들어가, 우리만, 아, 하나님 들어가지. 하나님 보호는 우리만 믿죠? 응? 다른 사람 믿으면 안 돼요. 믿을 수가 없어. 23절, 너로 목자와 그 양떼를 부수며, 너로 농부와 그 멍에서를 부수며, 너로 방백들과 두령들을 부수리로다. 야, 부순다가 힘난다. 응? 이날까지는 만날 집합했는데, 그 많이 집합했다가 하나님이, 야, 원수가 봐. 그래서 권설지면요, 우리를 밟은 사람 가서 짓밟아버려. 그 사도들은 맞아 죽었잖아요. 죽을 때 울며 죽었어요. 죽으실 목사님만 울었게 해서 7년 동안 옥중에서.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일본에 절했는데 남자는 못합니다. 그 일본 형사가, 주 목사 고집 부리지 마. 한번 절만 까딱하면 나갈 텐데 뭐 그렇게 고집 부려? 예수는 형편들이 믿는 거야. 이렇게 미혹시킵니다. 그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형사가 미혹시키려고 많이 춥고 아프지? 집에 가라고. 집에 오니까 사모님이 대문 안 열어줘요. 참 그 사모님 본받아야 돼. 아이고 남편이 오게 떠들다 병들어 왔다면요. 아이고 얼마나 고생해서 와서 답답해지고 막 커피 한잔 주고 막 드시게 막 목욕시켜 해야 되는데 대문 난다 안 열어줘. 목사님 약해졌습니까? 하나님이 약해졌습니까? 가세요. 한국교회를 책임진 대표가 이렇게 그 먹고 만나서 가서 죽으세요. 예? 그런 사모님이 있겠냐고요. 없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택한 가정에는 믿음을 줘서 마귀가 겁날 때도 그 담대함을 주는 거예요. 여호사 1장 보세요. 여호사야 강하고 담대해. 극히 담대해. 모세가 죽었어. 내가 너한테 할 거야. 그래서 요단강 건너가는 거죠. 겁 없이 벗겨만 메고. 우리는 모세의 순이 여호사고 우리 인애자 순이 우리 수르바벨이요. 가는 길이. 그 우리 사명이 뭐냐? 부셔버려. 그렇다고 가서 또 남집 부수지 마고요. 이 부수는 거는 마귀 때를 부수라. 마귀 때를 언제? 아마겟돈에 가서. 지금 아니에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24절에 그들이 너희 목전에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거민에게 갚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럼 도대체 바벨론이 어떤 의미인데? 7불 10불 계속 짐승의 단체인데 25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온 세계를 멸한 멸망의 사나. 지금 이 강대국은요. 이집트, 아수르, 바벨론, 메레파사, 헬라, 로마, 소련은 마귀가 쓰는 용의 국가요. 그게 예수 편을 잡아먹어요. 잡아서 죽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죽기만 죽으면 왕이란 거예요. 이 모나게 해요. 예? 그럼 이날까지 6000년 동안 마귀한테 맞아주고 살 첫 번째 아벨 나왔죠. 아벨 왕이요. 그럼 하나님이 쓰는 종들은 거의 다 맞아 죽었어요. 이사는 토백해 죽고, 예? 여러분도 맞아 죽을 것이죠? 죽을 각오했어요? 내가 왜 죽어? 내가 때려 죽을 간대요. 아니야. 맞아 죽어야 돼. 그래서 올라갔다 내려오면 때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뭐냐? 온 세계를 멸한 멸망의 산이에요. 이게 계시록 8장 10절에는 불탄산이요. 그 땅 사물 불타지요. 저 소련이 멸망시킨 산이요. 이게 불탄산. 응? 멸망의 산. 보라. 나는 이 대적이라. 그렇게 용이요. 용에서는 국가. 무신론 국가. 7머리 10뿔. 하나님 없는 국가. 예? 로마 제국. 에집트는 모세에게 박살났죠. 예. 모세가 하나님이요. 로마는 예수께 박살났죠. AD 394년에. 로마 제국이 우상 버리고 예수를 믿어요. 기독교 국가가 됐어요. 그 오늘 소련이 소련 역사가 100년 가까이 되는데 우리가 올라가면요. 저기 우상 다 때려부수고 무신을 버리고 야 우리 막상자 수가 똑같다. 그 칼막스 나쁜 의미세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무신론 하네. 하나님 왔잖아. 하나님 종이 왔잖아. 하나님 믿자 하고 돌아와요. 그래. 자 모세가 가서 이집트에서 유월절로 애굽 정부 바로의 정권을 돌렸죠. 저들이 못 견뎌서 나가세요. 마음대로 가지고 나가세요.
그 이스라엘이 종 살다가 자유를 받으니까 해방받으니 금덩어리 무거운데 메고 와서 그걸로 홍해 건너와서 금송아리 만들고 죽었어. 그게 그 금이 좋은 게 아니에요. 혹시 집에 금 있으면요. 빨리 여식이 몇 개 나요. 나중에 세시대 금을 집집 줄게. 금 보석 집 줄게. 아멘 안 하시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복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얻겠네. 진리가 금보다 귀해. 금하고 진리 바꿀 수 있어요? 못 바꿔. 예수님은 진리요. 예수님이 너 보물 있느냐? 내 집에 맡겨놔. 내가 다시 올 때 다 돌려줄게. 얼마나 인자스러워. 응? 예수님이 사기꾼이요? 그 뭐 의심스러 못 맡겨. 예? 이 세상에 맡길 때 있어요? 은행에 맡겨? 은행 부도나면 은행 문 닫으면 그럼 퇴출돼. 맡긴 너도 못 찾아와. 예? 알아들어요? 그래 이 땅에는 맡길 데가 없으니까 하나님 집에 맡겨놔. 그럼 세상에 새롭게 되면 다 보상해 준대요. 그게 예수님 설교 중에 첫 번째 설교 마태 6장. 예? 자 그러면 바벨론이 누구냐면요. 영의 국가 마귀 뱀 새끼들이요. 이거 왜 쓰느냐? 하나님이 공의와 진리고 사랑인데 왜 뱀을 만들어 쓰느냐 하면요. 우리 복받아 가라고. 공의는요. 이겨야 주지요. 이기지 못하면 안 주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는 전쟁이라니까요. 용과 전쟁. 이겨야만 살겠나이다. 선한 싸움 싸우라 이게요. 진리로 이기라 이게요. 그 예수님 이기고 또 이겨. 말씀 따라갔어요. 망신 당했죠. 응? 예수가 지금 끌려가서 죽는 사람 어디 있어요? 얼마나 고난이 크게 하나님을 나버립니까? 마태 26장에 고통받으면서 개세만에 가면서 제자들도 데려가더니 졸고 앉았다 또 응? 혼자서 싸워 이겼어요. 피단한 기도로 그 우리 살려냈어요. 이번에 재림은요 정반대로 원수를 박살내버려. 그게 처장 건세요. 그러면 따라서 장로교 가서 자녀가 됐다면은 그 다음 유치원을 버리고 고등학교 와서 처장과제 받아야 돼. 알았어요? 여기는 유치원이 아니에요. 여기는 유월절이 아니고 초막절이요. 절기가 달라요. 그러면은 스가랴 7장에 왜 진노를 받느냐 하면요.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기도도 무효다 이게요. 그게 스가랴 1장부터 쭉이 14장까지 재림론의 머리돌에 대한 말씀을 모르면요. 기도가 어때? 하나님이 들어주질 않아. 왜? 불법자요. 불법이 각 잤어요. 응? 좀 찾아볼까요? 마태 24장 보세요. 24장에 11절에 지금이 58년 지금 57년 됐는데요. 이 시험의 때가 다섯째 나팔 분지가요. 계시록 9장이 성취된 지가 1958년 3월 18일 소련의 수상 훌초프가 평화공존 행국의 제한 핵실험 금지를 했어요. 그런 지가 57년 됐어요. 그게 예수님 설교가 딱 이루어졌어요. 24장 찾았어요? 7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재난이 은혜요. 은혜가 끝났으니 이제 재앙이 오는 거예요. 그 재앙의 나팔 7개요. 일곱 나팔 피하면요 새 시대 가고 일곱 나팔에 맞아 죽으면은 육체도 죽고 영혼은 지옥 가야 돼요. 천년 동안. 그러면 10절요. 자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이제 무적의 연기가 나왔어요. 어떻게 시험을 이기느냐? 인을 맞으면 돼, 인을. 인이 철장 거세요. 그 입 맞은 자만 남고요. 그 나머지는 전부 흑암에 빠져서 후삼년 나가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 11장에 측량 받으면 초대교회 되고, 측량 못 받으면 성경 방받으면 이방에 붙여요. 그게 마음 두 달이요. 수정통치요. 자,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많은 사람은 기독교인들이요. 22억인데, 시험에 빠져서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게 하겠으며 12절 따라서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뭐가 식어져? 사랑 식어지면 전도 안 해요. 집에가 집에 살인살이 뭐 닦고 청소하고 그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전도 못해. 전도 못하면 뭐가 식었다? 사랑이 식었다. 아침부터 계시록 한 사람이요. 안 해 지금 왜 사랑이 식었어. 여기 의사 있죠? 저 뒤에 있네. 식었잖아, 사랑이. 예? 전에하고 다르죠? 다르지. 전에는 매일 가서, 토면에 가서 전했는데 요즘은 안 간다는 교기. 왜? 식었어, 사랑이. 그럼 빨리 사랑을 찾으세요. 내일부터 가세요. 내일부터 이거 들고 가서. 저 뒤에 사람 말, 저 뒤에 사람.
이것을 가서 드물게 사는 거야. 하루 종일. 못 하던가 또 자주 치는가 봐. 자, 뭐가 성한다고? 불법이. 불법이 뱀이요. 용이 득세에서 악마 득세. 구자 개술 구장 제목이 뭐예요? 악마 득세. 종들에게는 실현기. 주님의 재림 임박할 때에 실현의 시기 올 것이니 잠깐의 고난 견디고 나가 승리자 반열 들어보자. 승리자 이게 원하십니까? 그럼 시험을 참아야 돼. 시험에 빠져서 거리서리가 판을 치고 있어. WCC, KNCC, 평가공존이 다 따라가. 근데 수르바벨 3명은 싸워야 돼. 사상 싸움이요. 이게 주먹 싸움이 아니에요. 이 성경은 진리 싸움이지 이 마귀 싸움이요. 주먹이나 뭐 태권도 그게 아니에요. 맞아 죽는 게 승리요. 기독교는 마귀한테 신앙 절개 지키다가 맞아 죽는 것이 1차 부활 승리요. 마귀는 비밀 모르기 때문에 죽이면 승리한테 죽였더니 너는 두 집 할 때 부활해서 산채를 분복하는 거요. 너 아벨 죽였지? 죽여서요. 누구야 그 사람이? 가인이요. 가인은 지옥 가요. 자살하고. 가인은 동생을 죽였죠? 그걸 하나님 버린 사람이요. 그 하나님 버린 사람은 공산국가에 또 교회도 성전 방마당 주먹 큰 사람들 조심하세요. 주먹 쓰지 마세요. 예? 폭력이요. 예? 예수님이 맞아 죽어서 왕대했지? 주먹 써서 왕대했어요? 만약 예수가 주먹 쓴다면 천사 미갈 부르면요. 뭐 막 초토화되버려. 근데 안 불렀어요. 근데 종말은 불러야 돼. 왜? 싸움 끝나면 부르는 거예요. 그 다니엘 12장에 우리 민족, 다니엘 민족 미가엘 동원되지요? 그 미가엘 우리 재단의 경호원들이요. 여러분 집에 미가엘과 붙어있다 해서 하나씩. 어떤 놈도 내 종을 캐치면 박살낸다고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눈동자 뽑아도 졸긴 졸아도, 응? 졸긴 졸아도 하나님이 눈동자로 그렇게 아껴주신데 그 특혜를 받았어요. 뭐 때문에? 수르바벨 때문에. 수르바벨 재단 왔더니 천사가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리가 문제가 아니고 부산에든지 대전에든지 뭐 전남에든지 뭐 의정부든지 하든지 술발 하면요 뭐 여기 미쳐버리면요 세상이 안 보여. 그럼 노골적으로 말해 봅시다. 세상에 뭐 가질 게 있어요? 뭐 가죠? 지금 공부해서 박사에서만 죽는데 뭐 세상에 뭐가 있어? 장세 부자돼 부자되면 내가 병들어 죽으면 누가 되냐? 애들 싸움만 붙이지. 그렇게 돈 있으면요 가족 불화세게 돈 전부 하나님께 맡기면요 애들 안 싸워. 엄마 돈 없어서 다 바쳤다 하면요 에이 하고 나중에 돌려줄게 가만 기다려 자녀 건세니까 자녀 구원 이렇게. 그 우리 엄마 때문에 세상에 가서 또 영광을 누리지요. 그게 애들 복각하려면요. 내게 있는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겨놓으면요. 그때 예수님이 돌려줄 때 너 얼마 맡기냐 통장 고치면 통장이 깡통 통장이다. 줄 거 없다. 그 통장이 꽉 차면요. 너 복받았네. 그래서 세세 뭉토록 복받아요. 그럼 돈 왜 벌어요? 돈 왜 벌어요? 왜 땀 흘리고 어렵게 돈 벌어요? 무궁수에 같이 살자고 하나님. 그래 내가 내 집을 지어야 되지. 이 세상 집은요. 불타. 두개 집이요. 응? 이 빵개 집이요. 저 아파트요. 이거 전부 불타 집이요. 그 재미없어 살아봐도요. 응? 그러니까 우리 집은 보석집으로 주신 하나님이.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이한대로 갚아준다. 이러면 돼. 다시요. 그래서 시험에 빠지지 말라. 여러분도 요즘 국가에서 시험 치죠? 고시, 고등고시, 뭐 외무고시, 뭐. 전부 시험 쳐서 공무원 뽑아요. 그 사람도 다 장관급들이에요, 장관급. 머리 좋은 사람 가요. 머리 나쁘면 시험에 떨져요. 응? 하나님도 시험 친다고요. 칠대 법이 시험이요. 그 시험을 통과해야 돼. 그런데 어떻게 하면 통과하느냐? 예수님이 다니엘서 조금 더 다니엘서를 그 다니엘서를 읽고 들으면요 그 말씀은 대충 믿고 끝까지 기다리면 이긴다는 것이 그것이 여기 13절이요 13절 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견딘가 구원이죠 뭘 붙들고 견뎌 다림줄 다니엘서 계시로 학교에서 가라서 수르바벨 머리들 붙들고 기다렸더니 큰 구원이 왔어요 그래서 큰 구원이 뭐냐 환난을 피하는 거요 그 21절 보세요 21절 자,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예수님 재림인데요. 자, 시험이 오면 재림이 있어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 뜻을 감하지 않을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육체지요. 그 오늘까지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하는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하도다. 오 할렐루야 주 예수 지난 죄는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뒤나 하늘나라. 내 영혼이 내 육체요. 영혼. 그 베드로 전서 9절에 바울이 베드로가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다 하고 24절에 가서 육체는 불가지 썩는다 베드로 설교가 베드로서 1장에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육체가 아니야 영혼 구원이야 육체는 불가지 죽었다가 나중에 부활하는 거야
알았어. 근데 예수님은 땅에 계셨는데, 이제 시험을 이기고 끝까지 참으면은, 다니엘을 붙들고 참으면은 하단에서 육체를 구원해준다. 육체 구원. 육체 같은 거 죽어도 괜찮아? 꿈에 밥을 해먹어. 육체가 귀하니까 밥 먹고 보양 먹고, 응? 없잖아요. 육체가 건강해야 하나님 일타고 일타고 전도 타고, 응? 하잖아요. 그 육체가 아픈 게 좋아, 건강한 게 좋아. 그럼 건강은 하나님 주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밉상인데 건강 줄 같아? 예수, 하나님 사랑에 건강 가지고 예쁘게 만들어주지? 예? 예쁘고 싶어요? 그 예수 잘 믿어요? 그러면 예뻐져. 내가 예쁘죠? 안 예뻐? 1965년도에 내가 박한식 집사를 만났거든. 그때는 소녀지, 소녀. 소녀. 새파란 소녀지. 예? 그 오늘 날 보고 목사님은 안 그럴 것 같다 해. 나는 봐도 모르겠어. 저분이 박한식인지 김한식인지 모르겠어. 왜? 박사 늙었어. 그래가 아이고 집사 고생 좀 했네. 고생 맛도 마세요. 그래 이제 고생 다 했으니까 여기 오면은 이제 다시 하나 따다보고 건쳐가지고 들림받고 예수 만나니까 그렇게 꼭 기억하세요. 예. 따라 건세는 두 가지인데 따라요. 건세는 두 가지인데 예수를 믿으면 자녀 건세요. 예수를 따라가서 계시록에 첫장에서 받으면은 세세 왕권이요. 그럼 태어났다 건세 두 개 받지 한 개 받을게. 그러면 순교 은혜 시대 사도들은 왕권 받아요. 왜? 죽으면, 순교하면은, 조건이. 그러면 예수 믿고 병들어 약 먹으면 시민이지 왕이 아니에요. 그 목숨 바치면 왕권 주겠다는 거예요. 그 말세 정도는 성령이 일곱 명이 강권을 밀어붙이니까요. 안 죽을 수가 없어. 성신이 폭탄 터뜨리면요. 이 사람이 신이 돼, 신이. 신의 사람 나타났다. 그래서 공산과 정권 뒤집어버려서, 어? 그리고 우리가 북진해서 3일만 죽었다가, 어? 예수님이 건세 줬다가, 증인 건세 줬다가, 건세 돌려달래. 다 끝났으니까. 건세 가지고 이렇게 공산과 치니까 퍽퍽 쓰러져. 그래서 예수님이 건세 가져왔다가 다시 또 300만 줘요. 증기 생겨주면요. 그 시체가 뻘뻘뻘 일어나. 응?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다 나도 난리가 났는데, 4일 만에. 14만 4천이 모석과 길거리에만 다스렸다가 꽁 얼어붙어서 장사도 못 지르고 땅도 못 파고 동탁을 했는데, 정월 24일 날, 보좌에서 예수님이 증인 건세 다시 주면요. 생겨주면요. 성냥이 한꺼번에 다 일어나. 14만 4천 명이. 그리고 그 앞에 또 부활성도 다 일어나, 부활성도. 그때 인해도 일어나, 인해 정도는 인해자, 응? 그 아벨도 일어나고 아브라함도 다 일어나. 그러면 하늘에 막 하얗게 올라가는 거요. 그래. 증거 마칠 그때에 천지 진동하리라 올라오라 할 때에 나는 들림하더리. 그렇게 기도를 해도 하나님 시키도록 해야 되지, 마음대로 하지 말라고요. 그러면 이제 핵심이, 우리 재단 핵심이 뭐냐. 내일 모레 구의사 성에 오는데, 41년 됐어요. 난 어제 같은데 벌써 뒤를 보니까 40년 지나갔다고요. 응? 근데 학계에서 2장 찾아요. 학계 2장 6절에. 자, 이것이 우리 재단 출발점인데, 다리오 왕 2년이 74년도요. 다리오 왕이 74년도. 학계에서 2장 1절에. 7월 고 그달 21일, 이게 다리오 왕 2년인데요. 그 1장 25절 보세요. 때는 다리오 왕 2년 6월이죠. 응? 6월달. 6월달이면 뭐요? 7월달이지. 그 6월달은 충청도 미산에서 6월 10회였고, 7월달은 원양에 세는데, 그것도 충청도요. 근데 7월 21일날,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스와엘 대리 아들, 내 총독,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고하여 이르라. 여기, 사명자, 총독은 스룹바벨, 제사장은 여호수아, 남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제단 사라, 제단. 7월달에 초막절인데 예배 드리라. 그리고 위로의 말씀이 뭐냐? 4절에 그러나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예? 스스로 굳세해. 너 힘써야 돼. 낙심하지 말고 학교에서 믿어. 응? 그 다음에 여호사대가 너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일할지어다. 지금 좋을 때가 아니고요. 영적으로 잠을 깨서 최선을 다해서 다시 원할 때요. 예배드리고 호소하고 기도하고 이 재단에 기둥이 되기 위해서 못 마치는 것이요. 그럼 누구 만나느냐? 6절에 주님 오실 때 만나요. 자, 6절 봐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은 하나님은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시간이 있지.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이 땅에 겁나는 건 지진이요. 저번에 요 캐나다 저쪽에 어디 칠레인가 거기 지진 났죠. 강도 8점이었는데 거기 쓰나미가요 막 날아와가지고 하와이 오고. 일본은 지진 나면 막 그때 막 온통 도해지가 막 다 내려갔어. 바닷물 올라서 가버렸어. 응? 해일이 무서운 거요. 바다가 움직이면요 바닷물이 뜨거워서요 육지로 올라가버려. 그게 해일이요.
그 지질의 결과, 쓰나미, 쓰나미, 일본말로 쓰나미란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예수가 재림할 때에 조금 있으면은 땅, 하늘도, 땅도, 바다도, 육지도 막 진동이 흔들린 거예요. 흔들어. 지진, 진동. 그때 7절에 또한 만국을 진동, 만국 지구 전체요. 이 지구 땅 전체를 진동시킬 것이며 누가 진동시켜? 주인이 진동시키지. 이 땅 주인은 하나님이요. 내 땅을 내가 흔드는데 네가 왜 잔소리야? 그럼 하나님 땅에 삶아줄 종놈이 제대로 통하지. 네가 주인이냐? 그래서 하나님보다는 공산당 박살나 그때 이 아마겐도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맞서 좀 봐야 돼. 하나님은 영이지요. 신이지요. 천지 충만하시지요. 그리고 칼막스 그놈이 하나님 없대. 나쁜 놈이지요. 그놈의 사상과도 스타벨과 낙가망치들고 아시아 땅 3분의 1을 다 불태버렸어요. 그러게 하나님이 우리 보고 가서 원수 갚으래. 그래서 철장을 주는 거예요. 응? 철장을 주면 팔아서 돈 벌 거예요? 돈 해서 말라고 이 땅을 다 돌려줄 긴데. 예? 철장에서는 살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어떻게 예수님이 재림하면 이 학계 2장 6절도 될 줄 믿어야 되죠? 안 믿으면 시험에 빠진 거요. 시험을 이기면 성경이 다 믿어져. 그럼 앞으로 갈 거요? 뒤로 갈 거요? 그는 장로교에서는요 앞으로 순산을 향해 갑시다 하잖아요. 또 주르랑 뭐 하는 자 올라가니까 안 올라간 거야 거짓말로. 앞으로 간다 그거 안 간다 이 말이요. 응? 그게 하나님이 참 이상하다. 뭐 들리긴 들려서 귀신 들렸어. 그 귀신이 시험이요. 그 나팔시앙이요. 그래 아시아나 세계가요 전부 반대로 갑니다. 거기 이사야 5장에 성민이 하바들이 뭐냐 20절에 쓴 걸 보고 달다 그래. 어둠 빛이라 그래. 악을 선하다 해. 세 가지를. 그런데 이사야 8장 20절에는 이사야 두 자들 태어났던 아수로 때인데 그 이름이 마엘살 하스바스인데 그 아이를 따라가면 살고 안 따라가면요 8장 20절에 그들의 말이 이 이사야 8장 안 맞으면 아침실 못 본대. 새벽에 강명한 새벽에 예수님 재림을 만나지 못한대. 그리고 어둠에 끌려가서 자살하고 자기 하나님 저주하고 좋은데 하나님 저주하면 자살 감이야. 예? 그래서 만국 보배가 온답니다. 예? 언제요? 주님 공중재림이 이제 이 땅에 예? 공중에 올 때는 신부를 데리러 와요. 그날이 정월 24일 날이요. 그것도 몰랐죠? 아이고, 재림은 아버지도 아버지 만다는데 아들도 모른다는데 그건 유치원 학생 한 소리고 이제 예수님께 시집가 신부들은 신랑 오는 날짜 결혼식 날짜도 알고 결혼 장소도 알고 세마포도 만드는 거 알고 여러분 육신이 결혼했지요? 결혼 안 했지? 전혀. 그 육신이 결혼하면 신랑하고 선 보고 사주 받고 날짜 잡고 몇월 며칠 몇 시에 어디서 결혼한다고 청첨 내지요? 그렇게 안 한 결혼이 있어요? 그럼 길가 가다 오다 가다 그냥 결혼했어? 응? 그래서요? 그럼 강아지 새끼야?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도덕이 있어 도덕이. 그럼 영적으로 예수가 신랑 맞아요? 그럼 청첩 왔어요? 신랑이 언제 장각한다 날짜 보냈어요? 그게 사주 단지야. 그럼 열어보니까 몇 월 달이래? 정월 24일로 그때. 그럼 신부가 준비해야 되죠. 시가 준비. 그것이 학계 2장에 주님이 그렇다고 할 때에 만난다 이게요. 다니엘 10장 4절에. 예? 그러면은 예수님이 왜 오는데 이 음녀들 다 불태워버려야 돼. 하나님 집을 망쳐버렸어. 그래서 계속 10장에 비굴한 음녀들, 짐승 따른 음녀들, 손에 금자도 바벨탑 쌓았어. 그래서 18장 불태워버리고 19장에 대표 쪽이 있어요. 목사도 대표 목사. 그것도 산채를 불못해가. 어디선지. 그러면 정권, 짐승 정권 불못해. 그러면 그 할아버지 용을 잡아서 쇠사슬 묶어야 돼. 그러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게 용 따라가지 말고 거짓 정치 따라가지 말고 거짓 목사 따라가지 말고 선지서만 따라가면 돼. 선지서만. 난 50년 선지서만 따라갔거든요. 예?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껍데기는 같이 바치지만 속은 좋아. 예? 아무리 끝이 하려도 속에 같이 바치면 못 살지. 예? 그래서 주님도 가신 길 우리가 가야 되잖아. 그 만국 보배가 예수님 오신 어디로 내가 영광으로 이 전이 학회에서 전이 9월 24일 날 그래서 기념해야 돼요. 이 전에 충만하리라 만국의 여호와의 말이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국의 여호와의 말이라 따라합시다. 이 전의 영광이 이 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하고 하나님의 낙인을 찍었어. 이 여호와의 말씀이다. 손대지 말라 이게. 그럼 하나님이 2500년 전에 학계에게 내가 구름타 갈 때는 땅이 진동할 때에 내가 만국 보배를 메시아가 아니고 심판을 오는데 이 구이사 전에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가 사장에 서가라 사장에 순금 등대 기름을 발라야 돼. 감난나무 두 나무지요. 그래 일곱 명이 뭐냐 기름품인데 14사전 일곱 명으로
변화체가 돼가지고 예수님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근데 거기 4장에 못 가면은 그 다음에 7장에 떨어지고 5장과 7장에 떨어지면 기도를 했어요. 예수 믿었어요. 근데 자기 욕심을 이렇게 되지. 자기 욕심. 자기 뜻을 이렇게 되지. 그렇게 너 70년 기도해 금식했지. 왜 했는지. 왜 해서? 하나님 내가 팔자가 더러워서 기도해서요. 네 팔자가 문제는 내 팔자가 문제지. 예수님이 성경대로 이기면 그 이기 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시킨 대로 해야 되지. 다시요. 그거 떠나서 신앙생활 빵점이요. 헛수고요. 그게 오늘 스가랴 7장에 너 헛된 기도했다. 너 70년 기도했지. 여러분 바벨론에 잡혀간 유대인들이 뭘 기도했겠어요? 자기 금송아지 우상 성전 해결하고 억울하다. 하나님 빨리 70년 마치고 고국에 가서 잘 살게 해줘라 하는데 와보니까 성전이 또 난리가 나지. 그렇게 계속 성전 건축 관계없고 성전 건축 2년 뒤엔 2년이 되는데도 성전 건축 안 하고 자꾸 자기들 뜻만 이루다 소원성취로 하나님 금식하면서 하나님 빨리 우리 억울함 풀어주시고 부자 되게 주시고 편안하게 잘 살게 해서 그 하나님이 서가라고야 너 그들 베델에 산 오산도 야단쳐봐 뭐라고요? 누구 때문에 그래서 물어보라 했어요. 자 본문 갑니다. 자 7장 6절에요. 자 5절에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월 5월이 성전 불탈 때요 시드기야 왕 11년에 예루살렘 불탈 때 그러면은 7월은 총독 죽을 때 피사당할 때 그 나라가 피사당해서 예루살렘에서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바꿔 말하면은 너 예수 믿지? 예수 왜 믿는 거야? 너를 왜 믿는 거야? 예수님을 따라가야 양이요. 양이 예수 보고 예수님 나 따라오세요. 네가 누군데 너 양이요. 이 미친 양아. 그렇죠? 우리가 예수 따라가야 돼. 예수가 나 따라와야 돼. 우리가 따라가야 되지. 그게 기도도 예배도 교회를 선택하는 것도 하나님이 세운 성전에 가야 돼. 그러면 베드로가 세운 성전은 정월 14일 6월절 제사에 열두 사도 와서 예배드려서 2000년 동안 이제는 하나님이 학교에서 구의사를 재단치면서 여기서 예배드리래. 그러면 철장 맞춰 주겠대. 그게 정통이죠. 여기 온 사람은 다 그런 사람들이요. 겉으로 시시해도요. 그래도 때대가 있는 집안이야. 말씀을 갖고 가져왔어요. 내가 물어보고도 여기 왜 와서 해요. 아이고 태풍 뜨고 놀랐다는 거야. 그럼 내가 갈 데 없대. 그럼 여기 바람이 불어요. 왜 막에 바람이 왜요. 흔들어 봐야 꼭지가 든든해. 여기도 꼭지 와서요. 꼭지 어딨노. 저지 마. 주로 떨어지니까. 이사야 17장 보면요. 아수르 내려떠요. 다메섹 박살나. 그 주변 국가 다 박살나. 근데 유다에까지 와요. 한국까지 와요. 그러면 감나무 흔들면 다 떨죠. 2, 3개, 4, 5개. 그게 남은 자요. 그 북방 반환 전쟁 불 때 오면요. 다 도망가요. 6.25 때 보세요. 서울 사람 다 부산 간 자다니까요. 그래서 미국이 올라오니까 이민군이 오줌 싸고 올라가니까요. 1, 4, 후퇴 했잖아요. 그것도 올라갔거든. 그래 이제 부산 피난민 산삼이요. 뭐라 보슬비가 소리도 없이 이별 슬픈 부산 정거장 잘 가세요 잘 있어요 한마는 피난살이 서름도 많아 응? 그 옛날에 그게 6.25 전쟁 때 유행가 쫓겨왔다 올라갔거든요. 이번에는 오면은 때려 부셔버려. 그러니까 건세가 필요해. 그 예수님은 하나님께 받은 걸 준다는 거예요. 원수 갚으라고. 그 아수로 들으면요 싹 하면 하룻밤 송장되고요. 그 세상에 다 알아. 그 스마트폰을 다 나간다는 게 노수가요. 야 상도도 구의사제에서 푸틴 군대 죽였다 하면요 사람들이 어딘가 저 다 보따살 와요. 그 나라가 하루에 민족 순식간에 그날이 내년 7월 달이야. 그 몇달 안 남았어 지금. 그 목사님 그래 7월 달 안 되면 어떡해요. 뭐 내년은 만날 있잖아 내년은. 내년이 뭐 내년뿐인가 내년가 또 내년이 또 내년이지. 나 걱정 없어요. 왜 바울도 그랬거든. 잠시 짐못인데 아니 바울이 2000년도 사도가 잠시가 2000년도 잠시 하나님 볼 때는 왜 히브리 14장 8절 있잖아. 하나님은 시간이 없거든. 어제도 오늘 어디 똑같아.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예배를 왜 드려요? 아버지도 이루려고. 그래서 세일성가 불러야 돼. 일성가 부르고 하면 좋다 해. 이거 안 부르고 하나님 나 빚을 졌거든. 이렇게 갚아주세요. 지금 내가 빚은 갚을 게 뭐 있어. 그냥 가면 되는데. 아니 잠언 11장에 보니까요. 흩어져 나눠지면요. 세시대 준대 세시대. 살판 났네 그려. 여러분 돈 좀 있어요. 빨리 흩어주세요. 다 나눠줘. 그러면 새 땅 새 안을 준대요. 뭐 내가 설거지 잘못했죠? 자문서 했는데 자문서 뭐 찾아봐. 11장. 자문 11장. 내가 거짓말하면 큰일 나지. 응? 그러나 예수만 없이 남의 돈 빌릴 수가 안 갚으면요. 도둑놈이야. 자문 11장 보세요. 구제가 나와 구제가. 솔로몬이가 그 많은 돈을 구제를 안 했어요. 아주 후회스러워. 그래서 자문을 쓰는 거예요. 찾았어요? 24절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여러분, 저기 조기를 천장에 달아놓고 쳐다보고 밥 먹고 그런 사람 보여? 재림겁이지? 그래 부자 됐어요? 조기 구워서 막 삶아먹고 괜찮아요. 그렇게 인간이 너무 아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했잖아요.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했어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요. 예? 사람 말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물과 양식 주고 이런 걸 해주는 건요. 그분 쪽이지. 우리가 뭐 열심히 했다가 천년 만년 사는 게 아니고, 어? 빈손 왔다 갈 빈손 갈 건데, 요 새시리 같은 뭐 건물 주가, 무거운 걸 건물 주가. 그래서 또 보세요. 단합시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부하여질 것이요. 살판 났다. 구제가 풍족이요. 근데 오늘 구제 안 했거든. 할 것도 없지만은. 없어서 못했잖아요. 앞으로 오면 있으면 할 거요? 어, 열방장 보면 구제 할 거요? 뭐, 다 오는데 뭐 구제 다 받은데. 그땐 다 받은데 지금 해야 되지. 자, 구제하여도 부자가 된다는 거요. 하나님 말씀에. 그래서 마태복음 예수님이 주는 자가 복이 있다. 받는 자가 아니고 주는 게 복이 있어요. 예? 그래서 형제가 달락하면 주라는 거예요. 있는 대로 주라는 거. 없으면 못 주지만은. 근데 형제가 우리 보고, 야, 내가 저 오리 가야 되는데 혼자 심심한데 저 따라가면, 아니, 심리가 버리 심리를. 예? 그런 사람 없어요, 지금. 과거 있었어. 지금 흑암이 덮였어. 지금은 은혜 시대 끝나고 흑암 시대요. 흑암이 되면서 옛날에 받은 은혜가요. 생각이 잘 안 나. 옛날에는 뭐 불쌍해서 사람 도와주고 막 가서 신방도 잘 했는데 요즘은 신방도 못 가. 왜 내가 죽을 판데 지금 신방하느냐. 흑암이 덮여가지고, 예?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9장 시대인데 흑암 뚫고 나가도다. 그 흑암 뚫고 무슨 인을 줬어요? 하나님 인을. 그 인을 전통에 감춰놓고 못 나갑니다, 지금. 못 나가지. 왜? 소련이 오거든 나가래. 그날이 7월달 초막절. 그때는 5개월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해 가는 자는 윤택하여 지리라. 좀 이해하기 힘들죠? 힘들어. 하나님은 자꾸 주라는 거지. 그럼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거야. 돌려주겠다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 안 믿으니까 이 의심스러워. 거짓말. 이 잠은 거짓말이야. 소련이가 다 겪은 거요. 예? 전도서는요. 이 땅에 모든 혁대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게 헛되대. 왜? 풍선으로 다 가잖아. 응? 뭐 가지고 있어요? 헛되죠? 그렇게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잘 성결한 거예요. 솔로몬이가 잘 못 생겼어요. 타락이 돼가지고 후회스러워. 그래서 성신이 사는 길 잠은 이 바늘 같은 말씀이요. 이 바늘 잠자요. 그러면 뭐 먹고 취하면 손가락 찌르죠. 뭘로 찔러? 대나무로 찔러. 참나무 찔러. 바늘로 찔러. 침을 찔러. 그래야 피가 통하거든. 그 자문이 침이요 침. 뭐 신앙이 맥혀서 얹혀서 찔러 그러면 통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제가 본문에 가서요. 자, 왜 진노를 받느냐 이게요. 그 죽어도 알고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죽는지. 왜 여러분 신앙이 장성 못하고 태보가 되느냐.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예? 그 금식이 하나님의 세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 예배가 오늘 여기 오는 목적이 누구의 사내게요. 하나님 뜻을 이루어봤다. 하나님 빨리 세일을 구하시고 세일 행하시고 영광 받으라 해야 되지. 하나님 나요 좀 어려움 당했는데요. 나 형편 좀 돌봐줘서 좀 만사 형통을 달라가면요. 니 따르고 따로 살림 차리래. 니하고 살림 못하겠대. 예? 그 예수님 따라가야죠. 맞아 죽어도요. 그러면 돌려줄 때 보상하겠대. 자, 6절. 너희의 먹으며 마심이 전혀 자기를 위하여 먹으며 자기를 위하여 마심이 아니냐? 여호와가 이전 선지자로 외친 말을 너희가 청종할 것이 아니냐? 청종해야 되죠. 안 했다 이게요. 이사야 톱을 켜죽이고 예레미야 옷에 마트를 때리고 선지를 보내게 복좌치내는 거. 그래 하나님이 박살 내버린 거예요. 그 하나님 백성이 이사야 장 머리가 송아지 맡도 못해요. 하늘이여 땅에 들어오라 이게요. 내가 자식 길렀어. 근데 송아지도 못하고 송아지도 주인 하잖아요. 하나님도 하나님 몰라. 그래서 18절에 너와 나와 변론하자. 이 죄가 죽음 같고 진흠 같아도 양태를 가지고 힘을 해주지. 만약에 이 사세가 나갈 때에 너희가 안 받아주면은 칼이 삼킨다. 따라서 즐겨 순종하면 조금 줘라도 즐겨 순종하면 땅에 서서 먹여주고 거절하면은 칼에 삼킨다. 그래서 이사 36장 아수로 왔단 말이에요. 스가랴 14장에 예루살렘 절반 잡혀가요. 내년 7월달에 전쟁 나면 우리나라 기독교 이 기독교는 절반 잡혀가요. 절반 잡혀가요. 그 말씀 있어요. 그 남은 사람이 선주가 돼서 세계를 살려내는 거예요. 우리나라 교인들 쭉적이 많아요. 그리고 KNCC 다 쭉적이 교단이에요. 9개 교단이. 예? 9개 교단. 그거 안 가기 천만 다행이야. 그가 만화 숨을 먹으면요. 그 형이 시들어져 버려.
영은 말씀이 양식이요. 그 신명기 32장에 하나님 와서 이슬 탕비요. 이 말씀 먹어야 풀이 소성하듯이. 그 이 말씀 때려 따라 세일 안 먹으면요. 그럼 졸다가 죽어버려. 졸다 죽어요. 이 예언서는 흑암 뚫는 예언서요. 예언의 등불이요. 흑암 논의가 뚫어버린 거예요. 그 이사야 60장.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미 어둠이 덮였다는 거예요. 어둠이 네 땅에 덮여지게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 일어나야 돼요. 계속 숨어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 일어날 말씀 줬다고 예언의 등불을요. 그래서 8절 보세요. 자, 그러면, 바벨론 잡혀가기 전에는 하나님 그래도 잘 못생겨도 하나님이 안 잡아가서 살려줬어요. 근데 끝까지 버티니까 어른들 다 죽고 돌아왔어요. 돌아와서도 계속 하나님을 안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도 소용없고 예배도 소용없어. 8절. 여호와의 말씀이 스바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미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진실이 뭐예요? 성령으로 하나님으로 살아달라는 거죠. 네 마음대로 살지 말고 비차의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비차는 옆에 사람 서로서로가 불쌍히 여기고 또 긍휼은 자비요 인애는 사랑이요 그 옆에 사람이 사랑스러워 미워죠 언제 제일 미워요? 밥 먹을 때 혼자 몰렸고 그러면 언제 제일 밉게 보여? 자꾸 말씀 부리면 밉잖아요 그렇게 그것도 사랑으로 덮어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를 보내서 덮었어요 우리 죄를 예수께 담당시키고 우리 보고 살아가래요 그게 십자가 도라고요 그래서 종말에 육체 살리기 위해서 세일을 줬어요 그 세일을 구하면 신창도 받고 천재시대 가요 세일이 최고요 여기가 무슨 교회요? 세일 중앙교회요 우리 교회 밖에는 장로교회는 예수 필요상 교회요 유월절 교회요 여긴 초막절 교회요 그래서 10절에 가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압제가 뭐요? 괴롭히는 거 누구를? 가부 그 우리 교회는 거의 가부가 3분이 있는데 가부가 그렇게 가부를 하나님이 굉장히 사랑해요 네? 왜 남편 못 받고 불쌍해 가부 손들 보세요 몇 명이 되나 하나님이 가부를 참 사랑을 많이 줘요 예? 근데 유태인들은 가부를 없인 여겨 사람 취급 안 해 그런 가부가 예수 사랑 독차지했어 가부 고아들 그 여러분 예수가 사랑하는 가부를 위험한데요 따라서 예수가 사랑하는 가부는 나를 사랑해야 돼 그게 예수뿐이야 자, 남을 해하려 하여 심중에 도모하지 말라 남을 해치려고 마음에 그런 마음 가지지 말란 거요 하였으나 11절 그들이 청종하기를 싫어하여 등으로 향하며 듣지 아니하렸고 귀를 막으며 예? 하나님 부르면요 듣기 싫어서요 하나님 나 보려고요 등이나 보세요 나 바쁘니까요 이렇게 합니다 응? 저번에 김지사님 손자가 동훈아 동훈아 그러면요 할머니 나 찾아요 나 바빠지고 컴퓨터 한다니까 이 등을 보이기도 그러면 할머니 마음이 좋아 기뻐 싫어 이 자식아 빨리 밥 먹고 갈 거야 되지 안 되죠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불러 이스라엘아 그러면 하나님 바빠요 나 등만 보세요 그러면 나중에 전쟁이 터지면은 이스라엘 급해 하나님이요 나도 내가 급할 때 불러 네 등 보이지 나도 내 등만 보러 가면 누가 손해요 우리가 손해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부르면 빨리 나와서 휘어 휘어 이렇게 달아붙어야 되지 야곱이 그게 야곱이요 응? 그래서 그렇겠습니까 그들이 청종하기를 싫어하여 등으로 향하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설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신으로 이전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함으로 큰 노가 나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나왔도다 그 왜 망하느냐 이사야서 안 들었다 4대 대선지 12소지 안 듣기 때문에 망했다 그 이제 들으란 거예요 우리는 들어야 되겠죠 그래 저는 듣고 왔어요 이사야서부터 16권 예언사하고 계시록까지 다 50년 계속 돌아가면서 읽고 듣잖아요 하나님 구원은 우리 보고 네가 어디 가서 배나치만 돌아강해요 너는 못하니 내가 말씀 줬잖아 이거 읽어 들어 그럼 내가 소마트를 고쳐줄게 얼마나 쉽습니까 예? 그래서 나는 공로 없어도 주의 공로 완전해 완전 역사함으로 완전 형체 받으리 그러면 죄가 좀 안심 있는데 고침받으면 별로야 그 온통 몸뚱이 죄 덩어리인데 고침은 얼마나 더 주는지 몰라요 그 여러분 죄의 빚을 일만 따라주셨는데 갚을 게 없어서 주인이 야 빚 갚어 나 갚을 거 없는데 나중에 참아주세요 이렇게. 에이 그냥 가버려 일만 난 안 받을게 그래 좋아서 왔어요 우리 자기도 100대라는 빚을 좀 준 게 있어 응? 야 갚어 아이고 나중에 갚을게 안 돼 와 이리 와 집에 가 바다 갖다 써 그럼 일만 양 당하면 주인이 그 사람 어떻게 볼 거요 이 미친놈아 너는 갚을 게 필요 없는데 너는 왜 내가 준 사랑을 남에게 못 주느냐 그 말이오 너는 만냥중을 탕감 받았는데 백대란도 탕감 못 드리니 나쁜 놈아 그 잡아가도 그게 마태 19장인데 18장인데 따라합시다 너희가
중심으로 형제의 허물을 사하지 않으면 너희 천국에서도 일 없다. 사하지 않는다고 말이요. 알았어요? 이런 사함 받을 거요. 그러면 이 가부 고아를 불쌍히 내게 돼요. 사실 불쌍하잖아 가부가. 안 불쌍해? 안 불쌍해요? 예수가 불쌍해. 우리 불쌍히 여기야 되지. 그래서 큰 노가 맞다고 13절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은즉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고 그게 가감했어요. 그 계시록 모르면 주님 못 만나고요. 세일을 모르면요 들림 못 받아요. 그 세일을 따라가면요 예수님이 고쳐서 데려간대. 그게 43년 아니요 세일 이사야. 자 해리 바람으로 그들을 그 알지 못하던 모든 열국에 해치리라 한 후로 이 땅이 항구하여 왕래하는 사람이 없었나니. 70년 예루살렘이 항구지가 됐어요. 왜? 하나님 집이 무너졌어요. 하나님이 백성이 하나님 백성을 버렸어요. 예수까지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깥치겠어 이방을. 우리는 이방인데 지금 이스라엘 됐어요. 지금 이 다시 연 시대에 이 말씀 안 들으면 또 바깥치게요. 그 자리 비워줄 거요. 지킬 거요. 그러면 이 말씀 듣고 따라가면 돼. 어떻게? 수르바벨 머리 뜰만 같이 있으면 돼. 수르바벨에게 도장을 맡겼으니 학교 이장에 수르바벨에게 하나님 도장을 맡겼으니 맡길 만한 사람이 몇 개 있지? 아무나 도둑은 몇 개 맡기겠어요?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뭐 집에 땅문서 집문서 아무나 맡겨요? 아들한테 며느리한테 뭐 동생 몇 개요? 안 맡겨요? 내가 같이 있지. 꼭 맡기다 되면 자기 부인한테 맡기지. 또 아들에게 맡기지. 큰아들한테. 그게 상속법 아니요? 그럼 하나님이 이 땅에 심판의 건세를 수르바벨에게 맡겨서 일단 그러면 그냥 오다가다 맡긴 거예요? 알고 맡겼어요? 그 난 좋다고요. 나는 좋아. 그 다윗이가 사울왕이 쫓겨나가고 하나님이 다윗을 찾았을 때 하나님 마음과 다윗이 딱 맞았어. 딱 맞았어. 그 좋아서 도장 찍어줬어. 왕 좋다고요. 그 다윗의 왕국은 안망한다고 사무엘하 7장 몇 절이요? 또 이제 먹었어요? 무슨 예수님이 그래? 11절이야 있잖아. 11절 나단이가 와서 왕이요 하나님이 당신을 안 버린답니다. 아무리 죄를 지어도 두드리 피긴 해도 안 버린답니다. 그래서 술발 맞잖아. 시간 맞고 응? 다윗 한국 무너졌잖아. 430년에 그게 소망과 희망이요. 응? 여러분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못 나가. 그런데 예수님이 주관하셨어요. 아버지 얘들 다 죄인인데 내가 대신 벌 받았으니까 통과시켜. 그래 통과시켜. 그래서 십자가 공로로 승리라. 영생할 그 몸을 받게 되면 십자가 승리로 이김이요. 한란의 고통을 이기고 나가면 주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새 시대도 천국도 예수님 성령 이름으로 하나님으로 육체까지 구원받고 애를 회복해서 천년을 삽니다. 그 마지막 절에 자 해리 바람으로 그들을 알지 못하던 모든 열국의 해치리라 한 후로 이 땅이 항구하여 왕래하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으로 항구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모리아산 아브라함의 축복권을 다윗 왕국에 맡겼는데 다윗 왕국은 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에 아기가 태어난 이름이 기모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사신 아버지 평강왕인데 예수 이름이 다섯 가지인데 다윗의 위에 나라를 세워서 자금을 영원토록 나라 굳게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 자비요. 그 구원은 행위가 아니고 율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 많이 받아 누리면서 영생 복락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뺏기면 안 돼요. 사랑의 줄을 딱 잡고 다른 줄을 잡고 긍휼을 베풀어 하나님께. 그래 절대로 예수 마음 남에게 줘야지. 예수 마음을 줘야 되지 내 마음을 주면 안 돼요. 나는 줄 게 없어요. 선악과를 주지 말고 예수 마음을 남에게 주라고요. 그만 쳐봅시다. 30대입니다. 주가 인도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리라. 피곤하고 공고해도 염려할 것 없도다.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 얻고 올라가 독수리와 같이 날아 승리하게 되리라. 주와 같이 가는 길은 어둠 속에 빛되니 혼란하고 어지러운 시련 속에 따라가 주님께서 기다리는 혼인석에 들어가 행함 따라 주는 상급 감사하게 받으리. 주와 같이 받을 영광 어찌 영원하리요. 높고 높은 영광 받아 길이 길이 누리리. 천년 안식 거쳐가서 영원 무궁 그 세계 찬란하고 아름다운 새 성을
아들이. 아멘. 기도 올립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예수님을 보내주어서 살렸나이다. 이제는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서 시온산의 천년배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어가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후 예배 마쳤습니다.